오늘은 칼림바 데드스팟을 고쳐볼게요. 어쿠스틱 칼림바는 안이 비어서 소리는 크지만 데드스팟, 즉 울림이 죽은 음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요. 이 칼림바에도 4점음의 울림이 유독 짧고 크죠. 연주를 하게 되면 더욱더 거슬리는 데드스팟에서 이래저래 원인을 생각해봤어요. 이렇게 특정한 울림이 짧고 소리가 커지게 되는 건 나무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. 어쿠스틱은 울림통 때문에 바디가 얇아서 온습도에 예민하고 쉽게 휘어지니까요. 나무가 휘어져서 울림이 끊어졌으면 휘어진 나무를 펴주면 울림도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어요.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칼림바 안에 들어있는 건 단단한 스펀지인데요. 이 스펀지를 칼림바 안에 넣어 휘어진 바디를 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 할로우 바디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7점 키의 데드스팟이 진행되고 있어요. 데드스팟은 울림통이 있는 칼림바에는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어쿠스틱뿐만 아니라 할로우 바디 칼림바에서도 발생해요. 데드스팟이 있는 곳에 바디 상판을 펴주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단단한 스펀지를 적당히 작게 잘라서 바디 안에 넣었어요. 스펀지의 크기는 사운드 홀 안의 높이보다 1-2mm 정도만 높게 잘라준 뒤 데드스팟이 있는 키 아래쪽에 밀어 넣어줬습니다. 울림을 체크해보며 스펀지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줬어요. 데드스팟이 생긴 키 주변으로 스펀지를 살살 이동시키면서 울림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. 간단히 소리가 끝났는데요. 7점 키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. 울림이 끊어지거나 거슬리는 공구간이 느껴지지 않죠?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고쳐졌어요. 아, 잘 고쳤다. 이번엔 앞서 보여드린 4점 키 데드스팟이 있었던 어쿠스틱 바디를 고쳐볼 건데요. 스펀지를 자른 것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. 나무의 두께를 제외한 내부 공간의 높이를 제대로 잰 다음에 1-2mm 정도 높게 스펀지를 더 잘라주면 되는데요. 스펀지가 단단하면 1mm, 조금 덜 단단하면 2mm 이상으로 잘라보세요. 너무 푹신한 스펀지는 나무를 펴주는 효과가 없고 너무 높게 자르면 되려 상판 나무가 과하게 들어올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. 스펀지는 높이를 표시한 뒤 커터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영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펀지를 너무 크게 잘랐어요. 사운드로 들어가지가 않아서 다시 잘라볼게요. 사운드홀 크기보다 작게 자르고 높이는 칼림바 내부보다 1-2mm 높게 자른 스펀지를 넣어줄게요. 스펀지를 밀어 올렸을 때 쉽게 올라가지가 않고 좀 빡빡하다, 꽉 차있다는 느낌이면 스펀지를 잘 자르신 거예요. 아까 4점에 있던 데드스팟이 스펀지를 넣으니까 5점으로 이동했어요. 그러면 5점 키 아래로 스펀지를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. 아직 좀 있죠? 조금 나아졌는데 좀 아직 남아있어요.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계속 들어볼게요. 데드스팟이었던 5점 키의 울림이 확실히 이어졌죠? 5점 키 아래에 배치된 스펀지가 보이시나요?
이렇게 스펀지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소리를 맞춰보세요. 확실히 이어졌네요. 지금까지 데드 스팟으로 방치된 어쿠스틱을 살려봤고요. 저는 제작회사가 아니라서 데드 스팟을 아예 안 생기게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데드 스팟으로 끈 기능을 이어줄 수 있어요. 쉬운 방법이니까 다들 한번 도전해보세요.